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월의 세 번째 휴일인 오늘 도내 겨울축제장이 아침부터 겨울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춥지 않은 날씨를 보이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얼음 낚시를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에도 인삼 송어 낚시와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장에도 송어 낚시와 겨울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이어지는 등 도내 각 겨울축제장마다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제21대